여아부 친구들 안녕? 잘 지냈나요? 즐겁게 뛰어놀고 재밌게 놀았나요? 목사님은 잘 지냈어요. 오늘 8월 8일 우리 친구들과 함께 여아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모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와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위험으로 이렇게 다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더욱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속히 모든 것이 안정화되어 함께 얼굴을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유아부 친구들과 가족들, 목사님과 선생님들의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더욱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 유아부가 되게 도와주세요. 이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 친구들 귀 쫑긋 잘 듣게 하시고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며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 유아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이 8월 단원 찬양 소개할 거예요. 8월의 단원 찬양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고! 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아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후!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와, 하나님을 닮은 멋진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아요. 오밀조밀 조그마한 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성경에도 하나님을 찬양한 멋진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모세예요. 와, 기분 좋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행복해. 다윗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푸른 하늘과 뭉게구름, 넓은 들과 초록나무, 예쁜 꽃을 보며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진짜 최고야. 다윗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높여드렸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우리 힘을 모아 언약궤를 옮깁시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로 했어요. 아, 언약궤가 들어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큰 소리로 기뻐했어요. 부 나팔로 찬양해요. 띠링 띠링 수금으로 찬양해요. 많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영광의 왕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언제나 감사합니다. 다윗도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윗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양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이 정말 좋아요. 나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몸으로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두 손으로 찬양해요. 짝짝짝. 두 발로 찬양해요. 쿵쿵쿵.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 유아부 친구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유아부 친구들 되세요. 항상 행복하고 웃으며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정말 좋아요. 라고 고백하며 찬양해요. 두 손과 두 발로 예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의 말씀 귀 기울여 들었나요?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 여아부 친구들을 너는 나의 백성이니 내가 너를 찬양하기 위해 지었노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 여아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아부 친구들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한 주 동안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믿음의 어린이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목사님이 강과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지요. 이번 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거예요. 유아부 친구들 유튜브 채널, 상남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만날 수 있어요. 주일마다 영상으로 예배로 만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여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찬양하기 위해 지은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유아부 친구들, 그리고 그 사랑하는 가족 위에, 가정 위에, 또 사랑하는 유아부 교사 선생님들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